토동이 다육의 토동입니다. 제가 바쁜 일정이 끝나고 나면 심는 것들 영상 계속 올리기로 약속했잖아요. 오늘은 저희 매장에 잠안 들고 있는 바이솔 한번 심는 영상 올릴까 합니다. 여러분도 함께 봐주시고요. 또 하나, 이 바이솔이요. 밖에 있는 아이들은 지금 현재 동면입니다. 그래서 땡땡 샤베처럼 얼었어요. 근데 안에 있는 아이들은 잠을 깊이 안 들었고요. 그래서 심을 만하답니다. 바이솔 번식력도 좋고 건강하게 잘 자라잖아요. 근데 바이솔은 배수가 제1 조건입니다. 척박한 땅에서도 자라고 아파트나 빌라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베란다에서 많이 키우시기도 하고요. 작은 화분을 응용을 많이 하시잖아요. 오늘은 여러분들이 너무 사랑해 주셨던 선생님 작품 화분 제가 바이소를 한번 심어 볼까 합니다. 분 성원에 힘입어서 분이 다 나갔어요. 그래서 또 저도 소장하고 싶은 분이 하나 있어서 그 분에다가 심어 볼까 합니다. 분을 너무너무 사랑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 준비물 준비했습니다. 제 토둥이 흙하고 그 다음에 선생님이 만들어 주신 화분입니다. 그래서 요 화분하고 그 다음에 바이솔은 여러분들이 제일 사랑하시는 피핀, 요 피핀 바이솔 갖고 오늘은 흙놀이를 해볼까 합니다. 그리고 심는 것도 어렵지 않습니다. 시작해 보겠습니다. 짜잔! 요 화분 여러분들 기억하시죠? 요거 선생님이 만들어 주셨던 작품 화분이잖아요. 소재가 너무 가볍고 요렇게 지금 전체적인 색감하고 요렇게 포인트가 돼서 심어져 있을 때 얼마나 이쁠까요? 분이 정말 가볍고요. 요렇게 보시면 느낌도 정말 좋습니다. 그래서 제가 요 분에다가 심어볼까 하는데요. 요분 같은 경우가 지금 바이소를 심어도 창을 심어도 또 야생화를 심어도 어느 거 하나 모나 보이지 않고 정말 예쁠 것 같죠? 그래서 저도 요 분을 선택했습니다. 선생님 분은 하나하나 정말 깊이가 있고 또 느낌도 좋고 저도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사랑합니다. 이렇게 분을 잘 만드시는 분이라서 저도 너무너무 존경하고 사랑합니다. 선생님 분마다 다 느낌이 스토리가 틀린데 이 느낌을 이렇게 하나하나 살려주셔서 얼마나 좋은지 모르겠습니다. 여러분들, 선생님이 이렇게 분잘 만드신 거 보면, 여러분들도 감동하실 것 같아요. 저도 또한 감동하고 감동하고 그러고 있습니다. 자, 이제부터 분을 심어 볼까 합니다. 빨망 이렇게 준비해 주시고요. 그리고 이렇게 피핀 이렇게 준비했습니다. 그래서 요거를 지금 흙을 뭐 요즘에는 여러분들 아주 잘 심는 달인들이신데요. 저도 지금 이렇게 심어 봅니다. 제가 자꾸 심다 보니까 조금 잘 심어졌어요. 원래 노력, 연습, 이게 최고 아니겠어요? 그래서 지금 이렇게 보시면 흙이 나쁘진 않아요. 상토만 섞여져 있는 게 아니고 모래도 섞어져 있으니까 요흙 활용하셔도 되는데요. 조금 더 지금 제 흙으로 분갈이를 하는 게 좋고요. 이렇게 지금 이 하우스 안에 있는 이 바이솔은 깊은 잠에는 안 들었어요. 잠이 들면 아이들이 하엽이 많이 지면서 지물지물하거든요. 근데 여기 있는 아이들은 잠은 아직
완전히 안 든 거고 지금 멀쩡합니다. 그래서 아파트가 보통 기온이 한 뭐 베란다 같은 경우는 10도, 8도 이럴 거고요. 확장형 같은 경우는 뭐 20도가 넘을 거니까 지금 분갈이를 하셔도 상관이 없으세요. 그래서 요렇게 지금 웬만한 흙은 여러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진흙이 농장마다 흙 쓰는 방법이 틀려서요. 진흙이 조금씩 들어가 있답니다. 그래서 요런 거 요렇게 좀 털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. 자, 요렇게 심기 전에 여러분 여기다가 이렇게 한번 앉혀보시는 거예요. 느낌을 봐주시면 너무 좋겠죠? 저는 지금 이렇게 되어 있는 데다가 지금 이제 얼굴을 이렇게 대보시는 거예요. 여백이 좀 많이 남을 것 같네요. 그러면 저는 이 여백을 어차피 바이솔은 번식력이 엄청 좋죠? 그래서 바이솔을 번식 잘 하라고 제가 여백을 좀 남길 건데 이 여백에다가 저는 바위를 하나 근사하게 올려볼까 합니다. 겉에 마사를 최대한 조금 많이 넣어주세요. 굵은 마사를 최대한 많이 넣어주시고요. 그리고 지금 저는 봄 같으면 이거를 하나하나 따가지고 제가 이모작 하듯이 저렇게 심을 건데요. 지금은 봄이 아니라서 일단은 통째로 심을 거예요. 선생님 화분이 좋은 점이 뭐냐면요. 겉으로 봤을 때보다 심었을 때 정말 잘 맞는 옷을 입었을 때 우리가 기분이 너무 좋잖아요. 이렇게 어떤 거는 담백하게 어떤 거는 또 아주 그냥 화려하게 그리고 여백의 미도 있고 여러 가지들을 봤을 때 이 분이 담긴 스토리들도 너무 좋아요.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하시나요? 그리고 저는 오늘은 이 굵은 걸로 이렇게 지금 해줄 생각이고요. 제가 지금 이렇게 해놨습니다. 그리고 분을 봤을 때는 선생님 이 분에서 느껴지는 느낌 때문에 그런지 분이 가져다주는 이 깊이 때문에 어느 유튜브님이 선생님이 한 70대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. 선생님이 70대가 아니시고 정말 엄청 창의적이시고 젊으신 분이십니다. 그래서 이렇게 지금 심었냐고요? 심었지요. 뿌리가 지금 이렇게 있잖아요. 그러면 저는 뿌리만 요 안에다가 이렇게 묻어주면 됩니다. 식으로요. 여러분들 바이솔 심는 거 좀 어렵지 않아요. 지금 바이솔은요 어떻게 보면 이 땅 기운만 받으시면은요 이렇게 지금 뿌리도 잘 내리고요. 대신 바이솔은 다육이는 아니에요. 야생화과입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심으시고 물 관리가 좀 필요하세요. 네. 집에서 키우는 거는 통풍이 잘 안 돼서 물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고 하시는데 다육이보다는 물을 자주 주셔야 돼요. 그래야지 뿌리도 빨리 내리고요. 저는 이거 심자마자 물 줄 거거든요. 그리고 제가 지금 이 흙을 조금만 덜어내겠습니다.
짜잔, 요게 뭘까요? 요거 저희 부모님이 키우시던 어항에서 가지고 온 산호초예요. 지금 산호초도 느낌 되게 좋죠? 집에 있는 거 여러분들 응용하세요. 얼마든지 응용 가능하시고요. 그리고 이렇게 지금 보시면서 이 아이들 이렇게 자리 잡으라고 그 뿌리 부분을 한 번씩 눌러주시면 되세요. 그래서 이렇게 지금 여기 보시면 여기도 이렇게 이 아이가 뿌리를 잘 내릴까요? 그러는데 잘 내립니다. 그 안에 담는 모습이 아름답다고 하잖아요. 네, 저는 이 선생님 화분을 보면 정말 아름답다 이런 느낌을 늘상 받거든요. 저만 그런 것이 아니고 제가 올리는 분마다 다 감동해 주시고 또 이렇게 분을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하나같이 분의 느낌이 너무 인간적이고 너무너무 분이 너무 좋다고 말씀들을 많이 해주세요. 그래서 제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모르겠어요. 여러분 느낌 어떤가요? 느낌 참 좋지 않은가요? 저만 그렇게 느끼는 건가요? 짜잔! 다 심었습니다. 느낌 괜찮죠? 바이솔은요 워낙 생명력도 강하고요. 척박한 땅에서도 잘 자라고 화분에서도 잘 자랍니다. 근데 바이솔 화분에서 키우실 때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있으세요. 뭐냐? 집 안에서 키우면요. 통풍도 잘 안 되고 습하고 또 그런 것 때문에 진딧물이 자주 껴요. 그리고 또 바이솔도 깍지라고 해가지고 충이 낍니다. 그럴 때 이 충관리, 균관리를 조금 해주시면 좋고요. 물을 주실 때 그냥 물을 주시는 것보다 균자라든가 또는 충자라든가 이런 거 약간씩 타셔가지고 한 번씩 싹 부어주시면은요 더 좋아요. 그러면 흙 속에 생길 수 있는 흙 속은 미생물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자연 발화돼서 또 그 안에 충이 서식할 수도 있고 균이 서식할 수도 있거든요. 이건 아주 자연적인 이치예요. 근데 그거를 미연에 조금 방지를 해주시면 좋죠. 식물도 건강하게 자라고요. 또 다육이도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좋고요. 바이솔도 마찬가지예요. 바이솔도 다육과보다는 야생화과가 더 낫죠. 근데 이 야생화과라고 해서 관리를 소홀히 하시면 안 되세요. 워낙 요즘에는 많은 분들이 식물을 반려화처럼 키우고 계시기 때문에요. 그렇게 관리해 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. 제가 이제 이렇게 식재를 한 거를 물을 한번 줄 건데요. 물을 줄 때 저는 몰약 카르베를 제가 이제 워낙 좋아하는 몰약 카르베를 한번 타가지고요. 싹 한번 식재를 한 다음에 이렇게 부어줄 거예요. 그러면 아이가 참 이쁠 것 같죠? 여러분도 집에서 이렇게 한번 심어보세요. 그거 심는 거 어렵지도 않고요. 그 다음에
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바이솔은 그 배수가 워낙 좋아야 돼요. 그래서 진짜 마당에서 자라는 아이들은 거의 지금 마사 비율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야 되거든요. 그래야 아이들이 한 여름에 장마 때도 물르지 않고 건강하게 자랍니다. 여러분들도 한번 이렇게 해서 바이솔 식재 한번 해보시고요. 또 저도 이제 봄 되면 많은 바이솔들을 심어 볼 거예요. 요렇게 오늘은 선생님 작품 분에 제가 요렇게 지금 바이솔을 심어 봤습니다. 느낌 괜찮은가요? 지금까지 바이솔 심는 영상 함께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. 오늘 휴일 편한 휴일 되시고요. 또 다음 영상에 찾아뵙겠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토동이 다육의 토동이었습니다.